사용료 분석표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. 박사님, 사용료 분석 항목 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.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재미있게 보는 중입니다. 신용 분석 혹은 사용료 분석을 네.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. 아, 그렇죠. 보통 모르겠어요. 이게 이제 저도 몰랐던 세상이다 네, 보니까 네. 그래서 저 같은 시청자분들 있을 거란 말이죠. 아, 이거 내 노하우인데 이걸 알려주면은 농담이에요. 예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로테이팅 디스크 일렉트로드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금속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. 아연, 인, 칼슘, 마그네슘 이런 것도 쭉 나오죠.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 FTIR을 가지고 거기 픽들이 나오거든요. 에너지 픽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산화가 돼 있는지 아니면 산화 같은 픽들이 있는지 질소 반응에 의해서 된 물질들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또 물 분자가 있는지 물이 섞였던 거지 가수분해가 됐던지 뭐 이런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숯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아, 중요한 거 점도를 또 빼먹었네요. 점도기가 있어요. 점도계를 통해서 40도 점도 100도 점도를 재죠. 자, 이런 거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. 사용료에 한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연료가 섞였는지 그래서 Fuel Dilution Meter라고 해서 FDM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연료가 섞여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그 따로 분석을 합니다.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신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료보다는 또 쉽죠. 플래시한 오일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 그대로 그냥 분석을 하는 거니까. 윤활유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었어요. 하나는 유체윤활적인 그런 특징. 그러면 이건 점도 얘기예요. 또 하나는 첨가제 관련된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면 이제 점도 먼저 얘기를 할게요. OW30짜리가 ACA-C3급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고출력 관련된 엔진 오일이에요. 유막 두께를 약간 두껍게 만들어야지 베어링에 대한 보호가 되거든요. 측정하는 게 HTHS라고 High Temperature Sure라는 겁니다. 자, 그게 3.5mPa 곱하기 세크 이상이라고 해야지 그거가 테스트에서 넘어갔을 때 그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40점도, 50점도, 여름철 점도가 높은 거는 그냥 테스트에도 그 넘어요. 그런데 30점도 관련해서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거든요. OW30짜리를 가지고 C3를 만든다 이럴 때는 타겟 점도를 최대한으로 끌어갖고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유막 두껍게 만들어지는 HTS도 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. 아니면은 아예 퓨얼 이코노미, 저 점도에서 퓨얼 이코노미를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 최소값 쪽으로 밀어버리면 사실 유막이 얇아지니까 퓨얼 이코노미가 되죠. 이런 값들이 거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게 딱 보여지고요. 이제 성능을 얘기를 할 때 그 TBN, 토탈 베이스 넘버에 대한 그런 게 값이 있습니다. 자, 이 값을 왜 봐야 하냐 하면 엔진 오일을 계속 쓰다 보면 산성화가 돼요. 그거를 중화시키는 반응을 해야 돼요. 얼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 ACEA, A3B4는 TBN이 10 이상이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.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. 그렇게 돼 있고요.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뭐 이제 신유니까 첨가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. 제가 먼저 이렇게 쓰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아연과 인이 있습니다. GDDP라고 징크 다이알킬 다이사우포스페이트라는 마모방지 첨가제라고 있죠. 아연은 거기서밖에 안 나와요. 그 다음 인도 엔진 오일에서는 주로 그 마모방지 첨가제에서 주로 인이 들어옵니다. 그 다음에 몰리브덴이라고 마찰 저감제라고 얘기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마찰을 줄이는 물질이 얼만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극악첨가제라 그래서 보레이트 에스테르라고 해서 붕소가 들어가는 예전에는 안 썼는데 자동차가 뭐 고도화되면서 극압이 걸리는 경우가 꽤 많아. 그래서 이 붕소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극압첨가제가 얼만큼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청정제의 경우는 이제 아까 칼슘 얘기했었죠? 칼슘이 얼만큼 들어있는에 따라서 TBN을 얼만큼 높이려고 했는지 어떤 내구성을 위해서 썼는지 이런 게 보이고요. 청정 효과를 위해서 보이고요. 최근에 이제 LSPI가 생기면서 칼슘을 줄여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 대신에 쓸 수 있는 마그네슘 설포네이트, 마그네슘 피네이트 이런 것들이 쓰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마그네슘이 얼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LSPI를 줄이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요. 사용료는 마모가 돼서 발생되는 물질들이 있어. 알루미늄이나 구리나 철이나 이런 게 막 나와요.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부품에서 갈린 거거든.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이 있어요. 뭐 바륨이 나오던가 뭐 사실은 냉각수에서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원지 성분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.
사용료 분석할 때는 신유가 반드시 필요해요. 왜냐하면 신유를 가지고 비교를 분석해야지 처음 부분에서 얼마큼 떨어졌는지 얼마큼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. 수요 경쟁력이 어느 정도를 갖다 드려야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분석 장비들이 지금 우리가 고도화 됐잖아요. 예전 초창기 때는 100ml짜리 통 두 개 정도를 달라 그랬어요. 지금은 50ml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. 위에는 말고 밑에는 찍고 막 이러잖아요. 아. 이거 어떻게 위에 것만 떠서 드린다고 해야 되나? 아. 위에 것만 떠서 드렸다고 해야 되나? 뭐 그럴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 거예요. 있어요, 네.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오류가 나오는 거지. 그 데이터만 보고 얘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간립성 제일 나쁜 거에 맞추는 게 맞아요. 뭐 예를 들어 예상 수명을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제일 나쁜 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남았다라고 제가 이제 경험상 얘기를 합니다. 수험분들이 꼭 확인하고 주의하셔야 돼요. 그냥 한 부분의 데이터만 보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.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 패턴과 그 다음에 엔진의 상태, 그 다음에 그날의 날씨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분석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 Come on!